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갭 상승 이후에 추세 좋게 이어나가지 못하고 확 밀려버렸습니다. 자,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밀리던 때와 다른 체감이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오늘 좀 정신적으로 타격이 좀 있어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장 내용은 파악을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간단하게 짚어나가자면 이렇게 연일 자꾸 개인이 현물을 샀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면 못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주고 기관 외국인이 던져서는 주가가 가지 못한다는 거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장 초반에 매수세라기보다 갭 상승 이후에 상승세 지속하지 못하고 이제 밀리는 거 보면, 자, 5일 동안 제가 홀딩 매도 사인 거의 안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홀딩하자 했으면 이제 여기서 30만 2천원 찍고 내려오는 여기는 챙겨가야 된다. 몇 프로입니까? 이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정말 안 챙겼다면 이제 먹은 거 다 토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3% 가까이 지금 빠진 거지 않습니까? 3% 맞습니까? 만원이면 3% 맞아요. 맞네. 맞는 거 같네. 그죠? 그래서 먹은 거 다 토해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매도 시그널 넣으면 확실하게 챙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위에서 분명히 챙겼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것도 여기부터 매수했으면 지금 한 4일째 상승인 거 아닙니까? 물론 하루 이틀은 옆에서 좀 발음이 안 되네요. 겼지만 여기 위에 저항대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던졌어야 된다. 적당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약하니까 적당히 빠져놓으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에 그게 하나 떴더라고요. 메릴린치가 0.5% 차익에도 차익 실현하면서 단타매매 극성이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큰 손들도 0.5% 먹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몇 퍼센트 먹어야 양이 차시겠습니까? 매도 시그널 나오면 던지고 매수 시그널 나오면 들어가서 1%라도 조박 챙기는 게 잘하는 매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이후에 붙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것도 44만원 위로 45만원 위로 못 간다는 거 벌써 한 두 달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를 하십시오. 분식 회계 논란 꼬리 자르기 밖에 안 됐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HLB 10만원 깨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사 한 적 한도 없습니다. 신라젠, 자, 여기 20일 내려오는 순간 던져야 된다. 그 이야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혜림님이 조금이라도 남았다 했는데 정리하라 했지 좋으니까 들어가라 한 적 한도 없을 겁니다. 자, 네이처셀 참 한가 맞았어요. 결국은 여기 인근부터 제가 조심스럽지만 한가 맞을 줄도 몰라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던져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한가, 결국은 오늘 한가 나왔습니다. 왜? 대표에서 구속됐거든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인데 언제 한가 맞을 줄 모른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한가 맞았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상당히 셀트리온 삼행제를 제가 주력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장이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다운은 돼 있으나 처져 있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적적으로 보면 뭐 GS건설 하나 정도 지금 손절했다 해도 누적적으로는 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 밝은 목소리 하면 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다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중충하게 있어봐야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깨끗하게 잊고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은 유지하면서 그 상황 잊고 새롭게 또 한번 잘 해보면 돼요. 오늘 맞은 거 크게 데미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전부터 가져오고 있고 했는데 장이 너무 빠지니까 심리적인 타격은 좀 있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툴툴 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딴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매도 시그널 무시하지 말자. 매도 시그널 무시하지 말자. 5일 상승하고 움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다음날 처질 수 있어요, 밑으로. 매도 시그널을 무시하지 말자. 그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케이 또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